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시장에는 항상 강세론자도 존재하고요. 반대의 경우에 약세론자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강세 시장이 시연될 때 강세론자의 방송 횟수가 많아지고 약세 시황관이 아주 많을 때 약세론자의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요청이 많이 있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그게 참 시간의 문제인 듯하죠. 강세 시장에 아주 초입이나 전반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 그리고 따라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는데 정점이나 후반부에 실행에 옮긴 분들은 또 실패를 하잖아요. 그게 이 강세 시장의 어느 부위에 어느 부분에 정말 시장이 와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을 오랜만에 모시게 됩니다. 투자 전략 팀장을 맡고 있죠. 이경민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강세 시황관이라는 건 뭐 만천하에 공개를 하셨으니까 네. 강세 론자가 보는 8월 전망이라면 네. 강세 시장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20%씩 오른 것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강세 시장이 어느 국면에 온 겁니까? 초입입니까? 중간쯤입니까? 후기입니까? 저는 3분의 1 정도 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면 반도 못 왔네? 네. 2300인데? 그리고 네. 스트레이트로 한 2600 간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이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예. 저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 이상으로 예.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점이라 하면 1400대에서 2300까지 왔는데 예. 거기까지 올라온 것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잠깐만요. 제가 헷갈립니다. 1400에서 2300 그럼 90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900포인트 더 900포인트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요? 일단은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렸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이 푼 규모가 3조 5천억? 네. 3조 좀 그렇죠. 넘게. 3조 좀 넘죠. 지금 3월 이후 연준이 풀어낸 자금이 2.8조입니다. 거의 3조에 가깝다. 네. 그리고, 연준만 돈을 푼 게 아니라 22도 돈을 풀었죠. 예. 22도 2007년, 8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푼 돈이 2조 예. 달러 정도인데, 예. 연준 22도 2월달, 3월달부터 지금까지 푼 돈이 예. 2.2조 더 많이 풀고 있습니다. 예. 유동성이 충분히 풍부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과거에는 한 5, 6년 동안 풀었던 돈을 지금 한 3, 4개월 동안에 모두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요.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두세 달 만에 한꺼번에 풀어.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도 대기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대기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예. 정책은 또 들어오고 있죠. 재정 정책, 예.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미국도 5차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예. 있고 한국도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세 번 하는 거죠. 네, 더 돈을 푸는 기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는 어떤가요? 경제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OECD 경제 선행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2개월 연속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예. 이렇게 본다면은 진짜 사상 유례 없이 유동성, 재정 정책, 예. 경기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거든요. 여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GDP 성장률이 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GDP 성장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흐름이거든요. 물론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이라고 할 수밖에 하더라도, 없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기존의 성장률 궤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책의 힘, 유동성의 힘에 따라서 이 정도 레벨까지만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유동성 정책이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아직까지 데이터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2월부터 예. 4월까지 유동성이 풀린 규모만 놓고 보면 예. 글로벌 전체 GDP 23.6%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네. 한 번도? 네. 그리고 미국이 푼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44.4%고요. 예. 일본은 30%를 넘어섰고요. GDP에? 네. 유럽도 3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4월까지 집계고요. 네. 더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네. GDP의 23.6% 이상, 최근에 30% 이상까지 가고 예. 있는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2, 3, 4, 5 계속 팔았던 3월달에 네. 무지막지하게 팔았던 네. 외국인이 7월에만 1조 순매수를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으로도 돌아선 거다. 네. 거기다가 개인의 어떤 매수 행렬은 그나마 끊이질 않고 들어오는 거죠. 네.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개인이 순매도를 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겠죠. 최근 들어서 계속 순매수 치고 있고 네. 예탁금은 안 줄고 있고 네.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여기다가 수급이 더 확실하게 네. 네, 원활하게 돌아가는 네. 그게 더해지니까 어휴, 이 거래소가 1점 몇 퍼센트 계속 올라버리는 네. 네, 대형주가 20% 올라버리는 맞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건데 그래도 실적을 보면은 네. 네? 깜짝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과연 지금 현재 주가 상승세를 정당화시킬 수 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이겸희 팀장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연간 이익 전망은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네. 거죠. 특히 6월 말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세를 보이면서 예. 최근 뭐 주간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좀 슬로해지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슬로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8월에는 조금 출렁일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세론자가 본 8월 증시 전망이라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추세적으로는 강해지고 있고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예. 백업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예. 8월에는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PR 조정이냐? 그건 아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12개월 포워드 PR이 비싸다, 비싸다, 13배다. 예.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하시지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익 전망, 12개월 포워드 EPS는 어떻게 될까요? 예. 2020년, 21년, 2020년, 21년, 22년 이익 전망이 멈춰 있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12개월 포워드 EPS는 17% 상향 조정됩니다. 예. 멈춰 있다 하더라도 과거 거는 지나가고 그렇죠. 이제 미래 게 들어오면서 워낙 안 좋았던 건 선입선출법에서 빠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연말까지 17.5%가 증가하게 되고요, 상승하게 되고요. 12개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 것들이 좀 빠지잖아요. 빠지고 네. 예. 예를 들면 2020년 2분기 거 빠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게 되죠. 그냥 저쪽에 걸 픽스하더라도 전 분기에 저 포워드 한 것보다는 나아진다는 얘기죠. 예상한 것보다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25% 정도가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12개월 포워드 PR 12배라고 예. 가정을 하고 보면은
올해 말까지 갈 수 있는 12배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EPS가 17.5%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네. 2470포인트가 나오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로 놓고 보면 2630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익 전망이 멈춰있다 하더라도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불안하다고 하지만 왜냐면은 1분기, 2분기 충격이 워낙 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더 보자 정도의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멈춘 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계속적으로 정상화 스텝을 밟아나가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유럽은. 네. 그리고 미국도 남부나 남부 해안가 지역들은 일부 경제활동 정상화를 후퇴하거나 뭐 좀 멈추는 경우는 있지만 예. 뉴욕이나 이 북부 지역들 상공업 지역 네, 전부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가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흐름은 예.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일부 지역들에 의해서 이 경기 회복세가 조금 슬로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좀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 있고, 근데 이 회복세가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는 경제 활동 정상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점진적으로 네.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 중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뭐 경기는 짚은 것 같고요. 네. 수급도 짚은 것 같고요. 뭐 유동성도 그 맥락에서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네.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뭐 사실은 그것도 뭐 사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얼만큼 강도 있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틱톡 문제라든지 뭐 하웨이도 어쨌든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대외적인 변수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의 용어만 놓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미중 갈등입니다. 예. 작년에 뭐라 그랬죠? 미중 무역 분쟁. 분쟁, 전쟁, 전쟁 패권 전쟁. 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전선이 넓어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갈등이 있나요? 무역 분쟁은 없습니다. 네. 하면 미국이 다치니까 네. 선거 전에서 불리한 상황이 네. 되니까 트럼프가 그 카드를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없습니다.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 갈등을 고조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경제적인 영향을 주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자기가 다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리고 트럼프 대선 레이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늘이었나?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네. 1차 무역 합의를 리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할 거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월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CDS는 급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만큼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연말에 합의했죠. 네. 트럼프의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변화를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네.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반기 전망에서도 그리고 4월달 전망하면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재선 전략 카드 중 하나는 무역협상이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책 중에 찬성 비율이 높은 건 경제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주가죠. 주가. 네. 주가 그리고 무역합 협상을 통해서 예. 우리 미국 경제는 이만큼 좋아질 거야. 중국으로부터 이걸 뺏어왔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판벨트와 러스트벨트는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럼 그쪽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집토끼를 잡고. 네. 미국 시민들의 한 60% 정도가 미중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89%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중도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69%가
미중 관세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게 되면 중도층이 일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시키고 나서 개선시키는 그 전략이 좋은 전략이네요, 트럼프한테.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 지지층은 이탈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의 전선은 넓어졌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무역이나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의 갈등 구도는 이어가면서 그러면 지지층은 일단 잡아놓으면서 네. 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층,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무당층 같은 사람들을 네.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입니까?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2차 전지 대표주로서 20% SK이노베이션이 뜨기도 하고 네. 또 어디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가 네. 뜨기도 하고 또 건설도 뜨고 무슨 증권주도 네. 뭐 키움증권 같은 거 확 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야,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언택 관련주에서 게임 또 게임 인터넷 네. 인터넷 게임이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뭐 이런 것들 제약 바이오 네. 그죠? 이런 것들로 압축해서 갔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뭐 EPS 그로스도 안 좋지만 그 막대하게 풀린 돈이 이 몇몇 종목 군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팡 떴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외받는다. 네. 이게 사실은 7월까지의 장세의 흐름이었죠. 해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형주들 다 가고 대중주들 다 가버리니까 끝물 네. 아니야 이거.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면 끝입니다. 예.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 주도 산업, 주도 섹터, 주도 스타일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그랬고요. 네. 2011년에 차정 장세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고점을 만들어준 경우는 있어도 주도주가 바뀌면서 주도 섹터가 바뀌면서 시장을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가 뭐냐? 말씀하셨듯이 관련주, 뭐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저는 여기다가 하반기에는 반도체하고 현대 그 자동차가 붙어주는 지역과 그 두 개가 전차가 붙어주면 장은 더 불 붙겠죠. 네.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고 시클리컬 주식 그렇죠. 아니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는 IT고요. 예.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수혜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수혜주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겠고요. 현대차도 정책 수혜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더 부각될 수 있는 트렌드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IT 쪽, IT 사이클로 한국어로 말하면은 디지털 뉴딜 쪽은 미국하고 중국이 헤그모니를 지고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다가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7대 신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했던 것처럼 IT 인프라 투자 정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붙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이 IT, 반도체에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IT 하드웨어죠. 네. 또 하나, 자동차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뷰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베어리시였습니다. 부정적이셨죠. 네. 왜냐하면 전기차의 스텝 없이 수소차로 가려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예. 조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예. 우리의 경우에 현대차, 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 자동차의 경우에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전기차 그렇죠.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했고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MS가 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배터리 3사를 다 갖고 네. 특히 삼성은 두 번을 만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전기차라는 헤게모니를 현대차가 쥐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IoT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지 않습니까? 융합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또 현대차, 기아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통 제조 권역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성장의 동력, 맞습니다. 이른바 꿈 네. 이런 것들이 붙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전통 제조 업 중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차 업체 중에 테슬라 제외하고 네.
현대자동차 제일 유리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제네시스 라인업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 세단을 전기차로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는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 그렇죠. 거기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예. 본다면 지금은 과거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자동차 기업에서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요. 잠깐 네. 쉬었다가 오늘은 워낙 강세 시황관을 그냥 여과 없이 지금 하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저 한번 올랐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현금 확보하라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계속해서 현금 확보하라는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예, 조정이 온다. 그때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편한데 이용민 팀장은 지금 3월 19일서부터 지금까지 오른 600포인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시황관 안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받아서 네. 몇 개 여쭤볼 텐데 네. 증권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네, 뭐 대신증권도 좀 그러고 있고 거래가 폭증한 데다가 네. 이게 증권산업이라는 게 한번 추세를 타면 또 수익 모델도 해외 지금 뭐 엄청나게 나가니까 이게 네. 수수료율이 거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 기준으로 보니까 10배더군요. 네. 10배예요. 네, 수수료가. 맞습니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 수수료 10배, 차이가 10배. 너무 크죠. 그리고 10분의 1만 사도 수수료 개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신용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증권주 어떻게 봐야 돼요? 증권주가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증권주는 따라갈 건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증권주가 시장을 아웃퍼폼을 할 것인가 예. 시장을 끌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하자는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지금은 신용 잔고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폭증을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디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기차, 인터넷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예. 제약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를 새롭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동차를 빼고 이 네 개 업종은 2022년 실적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실적이? 네, 이익 전망이. 네. 그런 상황에서 정책이 들어오고 문화의 변화가 들어오고 이런 변화가 들어오니까 이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면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현대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은 2022년까지 실적이 올라온다라는 그림이 나오질 않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증권 업종이겠죠. 이렇게 2020년, 21년 2022년은 퀘스천 마크라는 점에 있어서 네. 아직까지 그림이 그려지진 않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최근 인터넷이나 2차전지처럼 시장을 쭉쭉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 팀장과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강세론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강세론자의 시각으로 보는 8월 시장 혹은 8월 이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낙관적인가? 우리 시장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두 개만 듣고요.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의문사항, 여러분의 호소? 그런 것까지도 제가 듣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커피 땡기시죠? 운조 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 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운조 커피 여러분 이젠 거의 국민 커피 된 거 아닙니까? 한번 마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꼬박꼬박 여러분 챙겨서 우리 이경민 팀장에게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외주 중에 통신주도 있어요. 네. 통신 장비 말고 통신주. 네, 통신주. 네. 그런 종목. 진짜 엄청 썰렁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도 뭐 싸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시점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트렌디하게 추세적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시네요. 네. 아, 진짜 장이 냉정합니다.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을 진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자기 주식 20년은 이렇게 좋은 장 처음이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어떤 분 대한항공 40% 손절칩니다. 엄청난 판단 순간의 판단이 엄청난 차이를 네. 지금 그게 사실 글로벌 팬데믹이 주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주세요. 그리고 조정은 언제 오냐고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는 못 가잖아요. 네? 스트레이트는 못 간다고. 스트레이트는 못 갑니다. 조정은 어떤 빌미, 어떤 기간, 어떤 시기에 올 것 같아요? 저는,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때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 지금은,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시장은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도 들어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고 예. 그리고 백신은 개발될 거다. 치료는 개발될 거다. 예. 근데 최근 시장으로 보면은 약간의 과열 양상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예. 치료제 백신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에 점프업 했다가 예. 치료제 백신 개발이 조금 삐그덕된다라고 해서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전망이 좋아질 거란 기대라고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개월 포워드 EPS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 지금 이익 전망이 올라오질 않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익 전망은 멈춰 있어서 예.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3배, 12배 네. 후반 13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달에는 조금 조심은 하자. 예. 8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린 강세를 뷰를 유지하는데 예. 8월 달에는 조금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 막 좋은 종목들을 막 따라 사는 흐름들을 보였다간 한두 달 정도 좀 고생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출렁일 때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보다 더 가면 현금 이익 실현도 좀 하고 그건 아닌가 봐요. 좀 고민스러운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좀 길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는 사실 주식 비중이 많다는 얘기는 오래 갖고 계시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네. 여기서 1~20% 저 계좌 수익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팔고 나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 네. 그러나 현금 들고 있는 분은 지금 추격하기는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네.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40-50% 뭐 많이는 100% 수익을 났는데 예. 이거를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내 계좌 수익이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80으로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계좌 수익률 100%를 나와서 현금화를 한 20% 했습니다. 네. 근데 20%를 한 다음에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비싼 가격에 사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팔 때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팔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 나가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지 말라고. 네, 네. 그리고 가치 투자하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예 fully invested 돼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들도 그래서 나오죠.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정부가 강력하게 민다라고 한 그린 뉴딜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그래도 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네. 한국만이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예. 일시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서 좀 소멸하거나 예.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유럽에서 회복기금을 통과시킨 것 중에 한 축이 탄소 제로로 가는 네. 정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트렌드에 편승하는 정책, 한국의 정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네.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의 성장을 기대했던 녹색 산업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이 이 기후위기가 점점 기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시장이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케이스는 이런 45도 정도의 상승을 기대했던 흐름들이 정책이 들어오고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정책이 더 강하고 유동성은 네. 더 많이 풀린 데 따라서 예. 이 기울기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주가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더 뜨거울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요. 네. 조선업. 여기도 진짜 소외된. 예? 네. 좀 살려달라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경미 팀장이 뭐 얘기한다고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네. 뭐 어떻게 정답을 드리거나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제하에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드 이코노미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조선업이라고 한다면은 교역이라든지 새로운 배를 수주한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역이 이전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가야지 수주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조선업종이. 근데 시장을 아웃퍼폼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기준은 시장이 10% 오를 때 네. 15%, 20% 오를 종목을 찾자라는 거죠. 시장이 10% 오를 때 이 종목들이 2, 3%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저는 철저히 이거 여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게 보일지에 네.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게요. 조선업을 안 갖고 있는 조선업같이 아까 말씀하신 올드 이코노미 국영재 그쵸. 쪽을 전혀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없다니까요. 이 팀장님. 맞습니다. 네? 아 지금 현금 갖고 새로 들어온 분이 조선업을 사겠어요? 물론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2차 전지다 또 인터넷이다 제약바이오다 지금 부부를 끌고 있는데 글로 들어가겠지.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팔고 일로 옮겨요? 네. 아니 지금이라도?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분명히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네. 회복률이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단순 저점 대비 수익률을 보면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네. 수익률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회복률적인 측면에서는 네. 최하위 순위에 있습니다. 은행은요? 은행. 은행도 마찬가지. 조선 그만 얘기하자. 네. 너무 좌절을 주니까 최하위라는 얘기까지만 듣고 네. 은행은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를 보여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금리가 채권금리가 반등을 할 때마다 튀어오르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종들은 회복률 하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그리고 가격 갭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려는 흐름들은 굉장히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지금 막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계속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라는 게 왜 제가 종목을 여쭤보냐면요. 디램이란 말이에요. 디램. 네. 그죠? 네. 디램 올리잖아요. 네. 네. 어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베어리쉬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반도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부진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다.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순매수예요. 네. 개인 순매수 네. 1인가 그래요. 네. 최근 들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정말 안 좋은 업종이 하나 있잖아. 여행. 네. 이런 분이 있더라고. 의외로. 좋아. 내가 진정한 승부를 한번 걸어볼 거야. 최악의 국면인 건 내가 사주지. 여행, 항공 이런 거.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 네. 어때요?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네. 스토리가 짜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 예. 미래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아, 왜 저한테 코로나19가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여행을 가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행을 저도 여행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네.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전 트렌드와 완전 바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를 타더라도 옛날처럼 다다다다닥 붙어서 못 앉겠죠. 한 칸씩 떨어뜨려 앉거나 아니면 두 칸씩 떨어뜨려 앉거나 그렇죠. 앞뒤로 떨어뜨려 앉거나 네. 그러면은 이동하는 숫자 자체가 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행비는 올라가겠죠. 비행기 값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심야 9시에 그 글로벌 라이브가 있어서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준비를 해서 제가 7시 10분까지만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안 괜찮으시면 말씀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제가 협박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 화장품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대중국 뭐 그래서 화장품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앞서 서두에만 좋은 거 말씀하시고 계속 안 좋은 네. 거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네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분들이 진짜라니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라면은 반등을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네.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전과 같은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네.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은 한국 브랜드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저가, 중저가 브랜드를 다 잡고 있고 예. 고가 브랜드는 프랑스나 해외 기업들이 잡고 있어서 포지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화장품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반등을 이제부터 네. 살아날 거야 라는 기회보다는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기회로 삼는 게 줄여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지는 분이 생각보다 냉정하신 분이구만. 저요? 네네 그렇습니다. 건설이요? 건설 쪽은 오르고 있어요. 네, 오르고 있죠. 네. 뭐 공급 계획이 나오니까 뭐 오르는 네. 건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만큼 건설사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기술적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이기에는 트렌디한 흐름들을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석유화학은요? 석유화학은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통 에너지, 전통 화학 업체들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2차전지와 엮여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LG화학은 뭐 석유화학 업체이면서도 2차전지니까 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질문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채택해서 전달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엄청난 질문 중에서 채택한 게 뭐냐면 다 올드 이코노미만 지금 열거해서 이렇게 골라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평가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네. 정도예요. 네. 가장 안 좋은 건 지금이라도 파세요입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일부터 장 네. 뒤집어져가지고 네. 지금 얘기한 이런 거 다 가면 이경민 팀장 지금
난리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보는 거라기보다는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는데 예. 그런 트렌드 하늘에 편승하려면은 예. 성장주로 가자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벨업되기는 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가 좀 비중을 줄이고 또 네. 소외주가 반등을 할 때는 성장주가 좀 부진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갈아타는 전환하는 기회로 삼자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닌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케미가 맞는 게스트가 그쵸. 있으면 네. 그 케미를 살리는 네. 친해요. 네. 자,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되는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네. 뭐죠? 반도체. 반도체라는 게 이제 IT 하드웨어. 네.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자동차. 자동차. 네. 요 순서대로입니까? 아니면 무순입니까? 아니면 역순입니까? 우선순위. 순위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네. 우선순위 뭘로 보세요? 가장 우선순위 전 인터넷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네. 그렇게 올랐는데? 네. 카카오? 네. 네이버? 네. 하기야, 누가 어제 장외거래에서 되는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신한금융지주하고 비슷하다고 네. 누가 얘기하던데요? 네. 그거 맞아요? 네.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신한지주, 신한지주라는 게 은행, 증권, 카드 다 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은 저는 보통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유동성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이 많으면 예.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도화지에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여백이 작아지면 예.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해지겠죠. 예. 지금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지가 어마어마한 큰 도화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네.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뭘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산업, 분야, 그런 쪽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화지가요, 엄청 커야 될 거예요. 네. 사실 엊그저께도 관련된 그 업체 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무궁무진.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더군요. 네, 신규 맞습니다. 사업이. 네, 네, 네. 근데 철강, 조선, 이런 거, 전통화, 네. 뭘 갖다 붙일 수 있죠? 도화지에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도화지에 그리는 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드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꿈. 네. 근데 꿈이라는 게 꼭 버블과의 동의어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쪽은 현실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예. 아주 허황된 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고 앞으로 계획성 있고 예. 여기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분야에서 툭툭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세해 준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화지가 좁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이라고 2차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네.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죠. LG화학, 이노베이션, 네, SDI, 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네. 중소형 종목들. 네, 네, 네. 2차 전지는 오늘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예. 저희 섹터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봐도 이전에는 뭐 중형 전지, 소형 전지, 대형 전지 이렇게 나눠서 예. 보고 여기는 몇이고 그런 구분할 수 없다. 이제 그냥 다 간다. 다 간다. 네. ETF 사면 되겠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종목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은 ETF 투자를 생각을 하셔도 크게 예. 무리가 없다. 뭐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수익률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예.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김영경 있습니다. 김영경 과장이 힌트를 드렸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크게 차별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주도력, 그러니까 이미 크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시장을 중심을 잡아주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19,000명 정도의 채팅을 참여하시면서 물론 이영민 팀장이 어떻게 다 잘 알겠습니까? 100%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강세 장에도 2,300포인트 훌쩍 넘어가는 이 강세 시황 간에도 그리고 코스닥이요 840 이제 85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이 강세 장에도 정말 지푸라기를 짚고 싶을 정도의 박탈감을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다 그 종목별로 다 분석해서 맞든 틀리든 같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혜미 팀장을 윽박지는 하게 이렇게 스피디하게 여쭤봤습니다. 아유, 근데 정말 이게 주식 투자 이 강세장에도 계좌 수익률이 썰렁하고 마이너스 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빠질 때 다시 빠지는 건 버틸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나고 어제도 마이너스 나고 이러면 저 어디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쵸. 무안하기도 하고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남들은 지금 뭐 장이 이렇게 좋은 적 처음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영민 팀장께서는 자주 오세요. 네, 이런 류의 진행을 좀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또 압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그리고 결단하고 해서 바꿔서 또 잘 될지도 네, 모르잖아요. 네. 그냥 있는 것보다. 그리고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 뷰가 좀 센 건 맞습니다. 네. 하락한다 그럴 때도 세고 네. 상승한다 그럴 때도 세고 그렇죠. 뭐 선생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 4월 달부터 시장을 꺾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작년 9월, 8월, 맞아요. 10월까지 굉장히 네. 안 좋게 말씀드리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2020년은 좋겠는데 좋게 보시다가 당했죠. 네, 코로나 한번, 때문에 네, 그건 뭐 다 당한 거니까 그러다가 4월 초에 제가 2분기 그리고 연간 전망 다시 수정 전망 자료 쓰면서 근데 저 리포트를 읽었어요. 리셋 하단가? 리셋,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부터 큰 조정은 없을 거다. 조정이 있더라도 N자형 정도고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4월 초만 하더라도 1600, 1700 왔다 갔다 할 예.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2200, 그러니까 2분기까지 2200, 하반기 중에 2000포인트, 하반기 중에 2200이라고 네. 썼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6월 말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예. 올해 타겟은 238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솔리마, 극단적인 솔리마는 불가피하고 솔림.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아마도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거다.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네. 현상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뭐 올해 초에도 그렇고 올해 네. 코로나19 이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도 네.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반등시 정리할 게 있고 네. 따라서 살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조하에 오늘도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한테 그냥 팁 하나 드리면은 네.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50일, 200일, 예. 50주, 200주, 50개월, 200개월 이동평균선을 세팅을 해놓고 한번 보시면 예. 아 얘는 이래서 추세적으로 가는구나. 얘는 이래서 반등할 때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구나라는 네.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영민 팀장과에 대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주식 투자를 안 하세요. 계속 고백하는 건데요. 한 달 반?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전화가 오셨어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야, 3%가 아니, 그 대신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시죠. 저를 위해서. 야, 3%가 4월, 5월부터 너무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전화로 하셨는데 친형이에요. 아, 제가요. 그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도 뭐 고통스러웠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3프로TV가 여러분께 영향을 드렸을 거잖아요. 물론 네. 이경민 팀장보다 훨씬 강세시황을 부르신 분들 많아요. 박세희 전무도 네, 금사라고 하고 네. 맞춘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진행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이 국영재 쪽에 완전 소외된 그 종목과 산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네. 광고 잠깐 듣고 클로징하겠습니다.